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랜만에 LED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환형 LED이고요. 기존 등기구에서 형광등을 빼내고 그대로 이 등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죠. 작년 4월 달에 교체했던 26W짜리 LED 4개 중에 한 개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대체를 위해서 두 개를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는 지금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이 형광등을 대체하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이쪽은 안전기가 나갔어요. 자, 요건 주방등인데 요게 두 개를 다 호환형 LED를 쓰다가 이쪽이 고장이 나서 형광등으로 임시로 땜빵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형광등처럼 안 보인다면은 이렇게 보면 형광등 맞죠? 이렇게 요 등에만 플리커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볼게요. 자, 제품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뭐 외관은 작년에 썼던 제품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느낌이. 보면 희미하게 지금 노란색 띠가 보이는데 이게 LED 칩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LED 여기 형광등이죠. 스위치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밝기는 아니네. 이게 역시나 자세히 보니까 24W라서 그런지 조금 어두운 데다가 플리커가 있어요. 카메라에도 지금 줄무늬가 잡히지만은 카메라로 보지 않아도 육안으로도 느껴지는 플리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괜찮죠, 그죠? 요거는 보시면, 예. 이래요. 눈이 좀 아픈데. 아, 그냥 섞어놔야 되겠네요. 이거 두 개를, 원래 계획은 이 제품을 두 개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제품으로 똑같은 걸로 맞추고, 이거는 다시 이쪽에 가운데 있던 형광등 메꾸는 용도로 써서 세 개를 일치시키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안 되겠네요. 섞어 놔야겠습니다. 눈이 아파서. 그리고 이 제품은 다시는 안살 겁니다. 제품 가격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샀던 거에 반값이거든, 이게. 예, 네, 이렇게 주방등을 다시 풀 LED로 만들어 뒀고요. 섞어 놓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네요. 만약에 두 개를 다 똑같은 제품으로 했으면은 주방은 이제 이 공간 전체가 이제 플리커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간에 있기가 괴로울 거예요. 그죠? 그래도 섞어 놓으니까는 조금 참아줄 만하네요. 아이, LED는 불 켜보고 산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싸다는 이유로 원칙을 어겼더니 여지없이 실패네, 실패. 그 다음에는 거실등 교체하러 가시죠. 자, 이렇게 그새 LED 제품만 불을 켜면은, 예, 지금 공간이 아주 플리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공간 전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눈 아파, 머리 아파. 그래서 얘도 단독으로는 못쓸것 같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줄무늬 사이사이에 검은 부분이 많이 메꿔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까맣게 되면은 너무 눈이 아파요. 그죠?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니까. 목을 그 옆에 다른 제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존의 형광등 사용할 때 느낌 정도는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LED 3개를 가지고 고휘도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3개를 켜고 평상시에는 이새 제품 빼고 양쪽 2개만 켜서 쓰는 형태로 그렇게 써야 될것 같네요. 자, 이왕이니까 기존 제품이랑 새 제품이랑 그 색감이나 밝기 한번 비교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플리커가 있어서 정확한 밝기의 비교는 어렵지만은 새 제품이 약간 더 밝은 것 같기는 해요. 아주 약간. 그리고 색감이 새 제품은 조금 더 노랗죠. 기존 제품은 6500K, 새 제품은 5700K의 약간은 따뜻한 흰색 제품입니다. 아, 다 좋은데 플리커 때문에 버렸네, 버렸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